악어다. 어디? 진짜 악어다. 도현아. 주인은 무슨 책 줬어? 야, 차 타보면 10분이네. 빠빠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이게 생일이? 아, 모자. 생일 축하할 때 쓰는 모자야? 이 밑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조금 안 돼. 애도
일이 있어, 엄마? 구멍 가게. 구멍 보러 갈까? 응. 그래. 아빠, 해주세요. 저희는 지금 퀸스 주를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오, 오자마자 똥 냄새가 똥. 오. 표범 있어, 표범. 악어도 있다, 도연아. 시즈널이구나. 여기도 있네. 스토어앤 카페. 지금 아침부터 커피만 마셨다고 있는 짜르 없는 짜르 막 내는데 아우 내가 애를 새끼였어. 악어다. 어디? 진짜 악어다. 도연아 보여? 저거 악어야 도연아. 엄청 커. 악어 보여? 악어 코 자나 보다. 악어 많네 자기야. 뭐지? 도현이가 어려서 지금까지는 동물원을 다닌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크니까 다닐만한 것 같아요. 이거는 거북이가 몇 마리야 되게 도대체? 세볼까? 아 여긴 시원해. 도현이 많은 것들 이제 엄청 무서워하고 오는 표범 여기 산대요. 가봐. 아빠 따라가봐. 무서우니까. 오 저기 있다. 푸마다 푸마. 푸마? 저기 움직이지? 움직이지? 공룡 아리아 도연아. 도연이가 좋아하는 공룡. 엄마 공룡 해줘봐. 이거 엄마 공룡 못 빼 도연아. 빨리 와봐 도연아. 여기 올라. 우와. 우와. 만나서 반가워. 여기가 저희 집에서 차로 한 10분?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인데 너무 좋네요. 이건 뭐야? 어, 저기 그늘 밑에서 고기 먹어요. 바다 표범인가? 그러나 우리가 지금 푸마도 봤지, 표범, 사슴도 봤지. 아, 그렇구나.
저희도 도현이 덕분에 저희 오늘 동물원도 온 거예요. 도현이가 오늘 7시도 되기 전에 저희를 깨워가지고 평소 같았으면 오전 시간 항상 집에서 보내는데 아니면 뭐 가까운 놀이터를 간다거나 도현이 덕분에 저희 동물원도 왔네요. 도현이 조심 넘어져 앉으세요. 맞네. 잠깐까지 보고 왔잖아 우리. 아빠랑 같이 다니니까 좀 편하기는 정말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장거리 밖에 나가면 힘든 점은 주위를 제가 계속 아기 때문에 안고 다녀야 돼서 그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 허리가 아파온다든지 어깨가 아파온다든지 하거든요. 엄마 엄마 꼬 안 해줘. 이거 안 해줘? 엄마 허리 아픈데. 엄마 안 맞을게. 목다리 또 안아주면 안아줘야지.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보면 비슷해.
완성! 맛있게 먹어도 되니? 김치도 먹어. 자기 봐봐. 짜잔. 이거 뭐야? 고기. 짜잔. 우와, 고기야. 오늘은 일찍 자지 않을까 싶은데 자기야. 않을까 싶어.